이번에 드라마 블랙독도 곧 있으면은 종영하시고 그리고 바로 영화 정직한 후보 개봉하시잖아요. 뭐 작년만 해도 뭐 여러 작품 엄청 많이 나오셨는데 열일하는 행보 뭐 에너지 어디서 나오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. 감독님께는 또 실제로 되게 국회의원 유세에 관해 가지고 되게 많이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 그 영화에서 어느 부분에서 많이 좀 참고를 했는지 그거 궁금하고요. 또 브라질 영화 원작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원작 처음 접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. 네. 아, 뭐,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작품 들어올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한 번쯤은 주인공 해 먹어야죠. 아, 왜? 아, 그래서 정말 불러주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네,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체력이 많이 딸리긴 하는데요. 그래서 지방을 많이 축적해 놓고 있습니다. 체력 딸릴 때 쓰려고요. 아, 영화 지금 저도 방금 보고 왔는데 네, 충격적이네요. 네.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감독님은 영화에서 그냥 제가 아름답기만을 바랬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. 네, 충격이었어요. 아, 아름답기만을 바란 건 아니고, 이게 국회의원, 삼선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그 자료조사를 할 때, 뭐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, 굉장히 그, 이렇게 메이크업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, 뭐 백분토론 이런 데 나올 때막한 시간씩 남자분이신데도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그리고 또 의원회 관에 지하에 미용실이 따로 있으셔가지고, 거기 가서 다 머리 다 하시고 나오시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. 그래서 3선 정도 됐으면 얼마나 외모에 신경을 쓸까. 그리고 이 아까 그 선거 운동에 관련된 것과 같이 결부되는 얘기긴 한데 뭐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지방 선거 같은 경우는 사진을 너무 많이 보정해서 누군지 못 알아보기까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면에서 우리 라미란 배우님이 조금 네, 곱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. 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. 말씀은 하셔놓고 왜 투턱잘 쓰셨어요? 자, 끝나고 따로 얘기하실게요. 예. 네, 그 선거 부분 말씀드리자면 그 처음에 이제 이 작품을 제가 브라질 원작을 먼저 접한 거는 아니고요. 이제 제작사에서 거짓말을 못하는 정치인에 관련된 얘기인데 어떠냐고 이렇게 여쭤보셨었고 제가 당시에 시사성이 강한 작품을 좀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이렇게 정치에 대한 좀 사람들이 피로감이 높은 요즘 시대에 이렇게 위정자들의 거짓이나 위선을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은 아니지만 유머와 위트를 통해서 이렇게 풍자할 수 있는 방식이 대단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로그라인만 딱 듣고 10분 만에 결정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번역본 보고 그리고 나서 영화를 봤었습니다. 브라질 영화를 본 거는 먼저 제가 찾아서 본 것이 아니라 제의를 받은 후에 본 것이죠.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영화를 하기로 한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의원회관이었었어요. 여의도에 있는. 그래서 6개 당 정도의 비서관, 보좌관 그리고 대변인들을 만나 뵙고 인터뷰들을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. 거기서 나온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다 담을 수는 없었어요. 그리고 저희가 그 프리기간 때 굉장히 운 좋게도 그 4.3 보궐선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창원선산에 내려가서 거기 이제 여러 후보들이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팔로잉할 수가 있었거든요. 새벽부터 시작해서 쭉 하시더라고요. 저희 영화의 도입부에 보면은 이제 주상숙이 버스 정류장에 가서 출근한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식목일 행사에 가서 또 인사하고 또 얼른 옷 갈아입고 교회 가고 방송국 가고 방송국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런
지점들은 그때 그 취재에서 많이 녹여낸 것이고요. 거기 나와 있는 여러 소품들이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대형 풍선이라든지 내지는 뭐 제비꽃 모양의 이렇게 탈이라든지 완두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변형시킨 겁니다. 또 뭐 노래교실에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것들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재할 때 녹여냈던 경험들이 많이 나왔었어요.